명절이죠. 다시 서울 올라오시는 분, 또 내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아, 요새 고속도로가 참 많이 늘었어요. 네.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 안 막히는 시간에 나온다고 나오는데 차가 많이 막힐 때가 있어요. 네. 그럴 때 나 저기 가고 싶어. 어디? 휴게소? 나 졸려 가고 싶어. 저 길로. 갓길. 갓길은 좁아요. 갓길 말고 아, 뻥 뚫린 데. 버스 전용 차로. 네, 파란색. 거기 들어가려면 9인승 이상이면서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만 갈 수 있는데요. 거기 들어가면 우선 벌점이 30점이고요. 범칙금 6만 원인데요. 그런데 거기서 벌점과 범칙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로 들어가다가 뒤에서는 버스들이 시속 100으로 달려오는데 그 앞으로 쏙 들어오면 아 위험해. 추석 연휴 하루 전날 하루 평균 14,000여 건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평소보다 22%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요. 버스 달리고 저 앞에 2차로에서 들어오는 거야? 아, 왜 저렇게 바로 앞에서 들어오지? 저게 이제 저기 깝깝해서 저렇게 끼어드는 거거든. 아니 그렇게 막히지도 않는데 버스가 들어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30m가 안 돼요. 그렇죠. 거의 서 있는 상태 들어오는데요.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에 28m를 갑니다. 아유. 그리고 들어오는 거 보고 으악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 밟기도 전에 벌써 부딪히고 나가는 거죠. 백미를 안 본 거잖아요, 그죠? 버스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. 아. 하지만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옳지 버스가 멀리 있네 나 들어가야지 하는 순간에 벌써 한 2초는 지나죠. 네네. 그리고 들어가서 굶 뜨는 시간에 또 1초 지나가죠. 저기에 100m 있던 차가 벌써 내한테 오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설령 9인승 이상이면서 6명 이상이 탔다 하더라도 버스 정차로 들어갈 때는 저 뒤에 버스가 그렇지. 안 보일 때 들어가야 돼요. 아예 안 보일 때. 보일 때 들어가면 지금처럼 사고 납니다. 앞빛이라도 있으면 안 들어가고 봐야 돼요. 아예 안 보일 때. 아, 저렇게 됐어?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마치시고 올라오시는 분, 내려가시는 분 버스 정차로는 들어가지 마세요. 여유 있게 출발하세요.